교수들이 마인드가 되게 만연해 있더라고요. 주는 것을 받는 것에 대해서 되게 당연하게. 그거는 좀 제가 험한 말을 잘 안 쓰는데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인 거고. 향상 설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노들섬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도 뭐 관심이 있어 하는 거니까 이야기해보고 이제 세부적인 것들은 이제 전문가들 관점에서 이제 건축계 내부에서는 어떻게 건축 이제 전문가들이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냐 그런 거를 좀 공유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다른 건축가들이 보고서도 뭐 이걸 동의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동의하지 않은 외워서 이단아들이야? 아니 다 요새 다 현상 설계하고 있죠. 현상 그러니까 상을 내건 거니까 경쟁 공모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새 다 거기에 매진해 있고 일반 지금 프로젝트는 거의 뭐 없기 때문에 난 있는데 축하해 돈이 안 들어와서 그렇지 있다 그랬지 축하해 있긴 있어 좀비 같은 프로젝트도 또 있고 존재는 하나 돈은 안 들어오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일이 없고 다 현상 뭔데 지금은 뭐 접수하게 되면 막 300팀 와 예전에 뭐 한 5, 60팀 했던 게 300팀 굉장히 좋은 작품들만 해도 한 10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심사 과정이 심사위원 입장에 쉽진 않을 거다 아 그럼 그렇게 하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수의 계약이라고 네. 뭐 일반 설계사무소는 2천만 원까지 밖에 안 돼요 아, 그 2천만 원 넘는 거는 그럼 현상으로 해서 예, 여성 건축가나 뭐 장애인 기업 같은 경우 5천만 원 그거를 넘어가는 것들은 이제 경쟁 공모를 해야 되는 거죠 법적으로 이번에 노들섬을 제가 봤을 땐 노들섬 그냥 잘 사용하고 있는 거 괜찮은 거 같거든요 지금 지면 공모 제출됐잖아요 그래서 메일이 왔던데 그거 이제 공개 참여하는 거 근데 이거를 잘 사용하고 있고 괜찮은데 왜 바꾸려고 그러는 거야? 어, 글쎄요? 그러면 채널이 위험해질 텐데 아니 좋지 경쟁 공모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게 정치로 빠지는데 아 저 경치로 빠지는 거야? 이전에 그럼 노들섬이 지금 상태로 운영된 지가 몇 년 정도 된 거야? 10년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빨리 또 바꾼다고? 원래 최초에는 그 오페라하우스를 짓는다고 했었죠. 노들섬에다가? 네. 아, 미쳤구나. 그거를 누가 계획했겠어요? 씨가? 아, 네. 그랬다가 그러면... 그때도 되게 유명한 건축가들이 뭐 장루벨, 뭐 안드레 페레야 뭐 이런 건축가들이 국내 사무실이랑 협업해가지고 오페라하우스를 짓는다가 박원순 서울시장 때 약간 현재 상태의 그 문화 공간으로 만들었죠. 지금 현재 한 거는 네. 그럼 한국 건축가가 한 거야? 네, 당선됐죠. 한국 건축가가. 그건 그걸로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한국 건축가 그룹인데 실제로는 외국에서 계시다가 이 프로젝트 때문에 당선돼서 들어오셨어요. 이번에는 이제 지명 같은 거잖아요, 지금. 토마스 헤드윅도 막 와 있고. 토마스가 하는 거예요? 오, 장난 아니에요. 심사가 28일이더라고요. 네, 그걸 뭐 참여할 수 있는 것 같고. 현상 설계에 대한 심사는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잖아요. 건축이 이제 심사를 하는 그런 단계가 만들어지면서부터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문제인데 그렇죠. 심사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 거잖아요. 불만이 도대체 뭐예요? 현상 공모 하시잖아. 하죠. 심사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가슴에 손을 얹고 건축계에 있는 사람들이 떳떳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도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양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어느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성인 군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세상과 타협도 필요하고 하지만 이게 지금 심사위원한테만 국한해가지고 말하기에는 스스로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대편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비판만 한단 말이죠. 제가 알기로 프랑스는 PQ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자격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높을 수는 있죠. 그런 식으로 이게 국가에서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공모 방식을 통해서 안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심사위원을 그 공모 운영처라든지 발주처에 선정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불투명한 부분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에요. 프로젝트마다 그 심사위원들은 또 매번 달라지잖아요. 그게 수긍이 되는 결과물로서 나오는 게 있는데 암암리에 이게 당선작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닌 부분들이 이제 그런 논란을 일으키는 거죠. 제 생각에는. 투명하지 못하는 게 있는 거죠. 이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미 심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불공정함, 부도덕함이 끼어 있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수밖에 없는 이 현업의 분위기 그 사람들을 다 싸잡아서 못 됐고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저는 사실 동의하기 힘들어요. 그거 서명도 했잖아. 서명했죠. 나도 서명했어 거기. 아니 그거 서명대로 해야지. 서명대로 해야죠.
근데 서명대로 다 하느냐? 그거를 누가 확인할 수 있어? 순간적으로 많이 가입했는데 거기 가입할 때 휩쓸려서 휩쓸려서 그거 있었거든. 현상금 할 때 찾아가지 말고 이렇게 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좋다. 그래서 난 사인했지. 그런데 좋은. 그런 거는 심사위원 깊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현상서에게 하면 그렇지 많지. 당연히 그 서류를 내는데 거기에 깊이 신청서에 심사위원 이름이 써본 적이 없어요. 이 심사위원이 어떤 식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게끔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우리 설계 공모 운영 기준이 있고요. 거기에 보면 명확히 돼 있어요. 자문을 하거나 같이 프로젝트를 하거나 돈이 왔다 갔다 하거나 왔다 간 용역으로 인해서 사인 간의 거래가 아니라 이 업무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거나 이 프로젝트에 자문을 했다거나 내가 참여를 안 하는 그럴 때만 깊이 신청서를 써서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 할 수 있는데 처음에 이제 공모 신청할 때는 내가 하지 말 내가 못하든 아니면 내가 참여하니 저분은 나랑 관련이 있어요. 제외시켜주세요. 다른 심사를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 이 프로젝트를 당선할 때에 리베이트나 킥백이라는 게 있었어. 이 심사 과정에서. 그래서 되게 이상한 안을 뽑힌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보더라도 공개 심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당시에 심사위원으로 참가했던 사람들한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기준에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그건 의심이죠. 그렇죠. 의심이지. 의심인 거지. 누구도 객관화된 사실을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그거를 증명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착화됐고 만연화된 거죠. 근데 요번에 그 LH 사건이 있으면서 그때 감리 입찰할 때 그런 리베이트 사건들이 나왔잖아요. 실제로 나왔어요. 그리고 몇몇 공모전에서는 실제로 전화가 왔으니 이 사람을 심사에 제외하겠다. 사례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년 전보단 좋아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조금 이제 협회의 불만인데 명확하게 전화가 걸어서 제외됐는데 이분들에 대한 제재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받으니까 준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 큰 회사를 200명, 300명 있는데 키워야 돼. 안 받으면 안 되니까. 안 주면 난 안 되니까. 이게 핑계예요. 그리고 심사위원들은 주는데 왜 안 받냐.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여기서 조금 아, 머리 아프다. 명확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안 주면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아 근데 그거를 그게 쉽지가 않아. 그거를 기댈 수는 없는 게 기업은 이윤 창출이 목적이야. 이게 예전에는 원래 심사위원을 공개를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발주처나 이런 데서 암암리에 좀 알게 되면은 소수의 그런 사람들이 가서 이제 참여 뭐 그 사람들 만난다 이런 것들이 좀 불공정하게 느꼈기 때문에 아예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공개를 해버리면은 공개적으로 이제 만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이런 방식이든 이런 방식이든 이게 느껴지는 이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공개하든 안 하든 로비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알아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알아내는 사람이 유리해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 공개해 버리면 그럴 순 없다는 거죠. 근데 계속 왜 불만이 생기고 지금 처음에는 다 공개였다가 20억 이상은 당일날 공개할 수 있다. 공고한 당일날 공고할 수 있다라고 바꿨냐면 그게 대형 회사들이 불만이 많았다고 봐요. 대형 회사들은 안 알려줘도 심사위원들을 그날 당일날 다 알아요. 그 당일날 추첨하거든요. 그 당일날 새벽에 다 알아요. 연락도 다 해요. 집 앞에 찾아가요. 너무 그렇게 몰아간다고? 아 진짜요? 아니 다 알아요. 그건 현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 알고 네. 그건 다 얘기해야 되는 야 이게 문제가 먼저 해결되는 것 같아요. 심사 풀 있으면은 심사 당일날 직원들 보내가지고 다 있는 다음에 타잖아요. 알고 되면은 만약에 그분, 100명 200명이다 그 정도면 하루 아침에 다 전화할 수 있어요. 근데 공개되면서부터 문제가 뭐냐면 그 밑에 그렇게 못하던 팀들이 하게 되는 이제는 몇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작은 인력으로도 작은 돈으로도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심사위원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예요. 왜 그거를 오케이 했겠냐고 보세요. 20억 이상. 20억 이상 자기네 참여를 안 해요. 자기네들 시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바꾸자고 그렇게 로비를 많이 했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역으로 바꿔야 된다고 불공정하다고 내려왔던 것들이 20억에서 협의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지금까지 쭉 제가 지금 읽은 지침서만 몇 개겠어요. 한 200개는 될 것 같은데 눈물이 그 역사까지 눈물이. 다 알고 있고 뭐 이래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거라니까요. 국회 격려하듯이 그러니까 뭔가 교수들이 마인드가 되게 만연해 있더라고요. 이건 주는 것을 받는 것에 대해서 되게 당연하게 되게 그거는 좀 제가 험한 말을 잘 안 쓰는데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 정신인 거고 근데 그게 되게 그러니까 당연할 정도로 거더라고요. 당연할 정도 하는 건 불법을 지금 하는 거고 저는 제가 아는 교수로 가신 분 중에서
그런 물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을 몇몇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지금 받는 지금 거에 대해서요? 지금 네, 그렇죠. 윗세대는 받아왔던 걸가 당연히지 됐는데 자기는 그런 거 하기 싫은데 그런 게 오게 되면은 거절을 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는. 최근에 이제 현상 공모는 또 유튜브 공개를 다 해요, 실시간으로. 아, 심사에 대해서. 네, 네. 이제 심사위원들이 예전에는 우리가 뭐 심사평도 나왔지만은 점수표도 나오고 다 나와요. 막 세밀하게 나오는 게 있었지만은 그 현장감을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주안점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그런 경험들 하다 보니까 심사 과정이 좀 부실하다. 너무 짧다. 우리가 고생해서 하는 거 땅에 대한 이해라든지 지침에 대한 이해라든지 심사위원의 한계가 당연히 있죠. 또 우리는 죽어라고 지침서를 이렇게 읽고 했단 말이에요. 질의응답도 있어요. 심사 과정에서는 아무도 몰라. 그 추후에 어필하는 경우도 많아요. 설계사무실에서 최소 하루는 심사를 해서 오전에 뭐 이렇게 좀 프로젝트에 이해를 충분히 하고 뭐 점심 식사하고 좀 토론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을 여전히 닳게 돼요. 최근에 제가 참여했던 공모전은 투표만 하다 끝났어요. 그걸 내가 왜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강남구에 있는 모 도서관인데 땅에 대한 생각도 안 하고 다 봤대. 하셨어요? 그걸 왜 했냐? 심사위원 보면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안 보여. 그러니까 그게 못했어. 제출하고 나서 내가 알았어. 그거 350 중에서 350명이나 350팀 신청해서 일단 54개 팀이 접수를 했고 9 엔트리까지는 갔어. 이제 다섯 개까지는 이제 안 됐던 거지.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경쟁이 치열한 지금 공급자가 더 많은. 소비자 우선의 시장에서 소비자가 그것들을 고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공정한 거는 사실 그거밖에 없죠. 그렇죠. 공정한 그리고 거죠.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게 하고요.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거. 누구나 그걸 꼭 참여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다 해답이 없는 반대인 것 같고. 그 심사라는 게 불공정하지 않은데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는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몇 분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사람들에 의해서 현상 설계 자체가 또 좀 안 좋게 되는 건 아닌가. 심사를 가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굉장히 분위기가 좀 빨리 끝내야 되는 분위기야, 우리나라가. 그게 문제인 거라.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의 문제도 있겠죠. 그러니까 심사위원한테 충분히 이거는 당신 하루를 낼 수 있어라고 해서 하면은 그래도 그 일곱 명이 합의점에 이르려면은 그 안 자체는 어느 정도의 검증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부족해 보여요. 좀 그런 부분에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그래도 좀 안 좋은 방식의 어떤 그런 거 상관없이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술심사를 하고 본심사 들어가기까지 1차, 2차 가기까지 기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 전에 미리 충분히 시간을 갖는 게 아니고 기술심사위원은 따로 있으니까 웬만해서 미리 주는데 심사위원이 또 얼마나 거기에 시간 투자를 했느냐 이것도 각각 다르는 거죠. 건축심사라는 게 이렇게 체크리스트 하나하나 만들어서 이게 체크리스트에 꽁동그라미가 10개니까 얘가 1등 하는 게 아니에요. 체크리스트 2개가 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1등 할 수도 있거든요. 정성적인 평가가 분명히 들어가는 거고. 근데 그거를 사실을 어떤 기준으로 이 심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공정했던 심사지만 일부분은 불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불만일 경우가 더 많죠. 그렇지. 떨어진 사람은 자기가 떨어진 사람은 다 불만이죠. 내 안이 최고인데. 근데 그거 있잖아요. 받아들여질 때가 있잖아. 아 잘했다. 있어 그런 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불만이 없어요. 내랑 생각은 틀리지만 내 생각보다 훨씬 좋고 여러 성과물에 대한 어떤 퀄리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조금 그래도 한 70%대가 형성이 되면 이런 이야기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게 그래. 굉장히 눈에 거슬리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떨어졌는데 납득이 되면 데미지가 별로 안 나요. 뭐 좀 배웠다고 생각하죠. 데미지가 별로 안 나요. 이런 생각을 했다. 떨어진 사람으로서 다음에 도움이 되지. 그런데 아예 얻은 게 없고 이 심사 왜 이래라는 느낌이 들면 내가 이걸 왜 했지? 이 돈을 왜 들였지?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게 불만이 더 증폭돼요. 지침을 지키지 않았던 게 당선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많아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재심사를 해서 다른 걸 해요? 아니면 그냥 그거를 가면서 이거는 지침을 안 지켰으면 여기다 이거 지침 지킨 걸 더해서 다시 가지고 와 그런 식으로. 근데 렌더링 CG 표현을 하지 그러니까 업체한테 맡겨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 나중에 어필해봐야 그거는 뒤집히진 않아요. 저는 되게 황당한 경험이 있었던 게 판넬이 세로 사이즈였어. 세로로 하는 레이아웃이었는데 가로로 해놓은 거예요. 되게 그건 이제 규격 위반이긴 한데 완전 사실. 규격 위반인데
그러니까 네, 지침이라고 해서 이제 나온 건데 모두들 그걸 지키기 위해서 뭐 시간도 들였을 거고 했을 텐데. 그렇긴 하죠. 보여주는 방식도 다를 수가 있고. 근데 그런 거를는 잘 안 떨어뜨리잖아. 그렇게 했다고 해서. 심사위원회 보고를 해요. 그게 만약에 노출됐으면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뭐 진짜 제외해야 할 거냐. 그 정도는 우리가 그냥 감안해서 심사합시다라고. 그렇게 과정은 이루어져요. 근데 대부분은 그런 거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했던 어떤 데는 그냥 우리가 스케치업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내보내면은 이런 그림하고 렌더링을 했을 때 그림은 다르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기지 말라고 했고 다 대부분 지켰는데 안 지킨 팀이 올라갔을 때는 그걸로 인해서 어떤 심사가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 부분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게 많이 그러면 실질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심사하실 때 많이 영향이 미쳐지는 거야?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표현이라고는 아까도 뭐 별거 아니잖아요. 뭐 세로를 했는데 뭐 실수로 가로를 했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미지가 들어가는 게 다르고 뭔가 애매한 거죠. 제가 하는 심사는 그렇게요. 그렇게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로 인해서 만약에 그 실수를 보정해야 되잖아요. 어찌 됐든 보정을 했을 때 이 계획안이 요 아이디어가 살아남느냐 안 남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관점을 인정 안 해주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성문법으로 가기 때문에 글씨 써진 대로 안 했다면 어긴 거고 그거는 당선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도 또 지배적으로 많으세요. 심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그 시간을 들였던 사람인 거고 그게 건축 좋은 안을 받기 위한 게 야 니네 법규를 지켰어 안 저는 그런 생각은 아니고 그런 생각으로 심사에 들어가진 않거든요. 좋은 안을 뽑자는 거고 그 좋은 안이 우리 사회에 공정하게 좋게 반영될 수 있다면 그게 조심스럽지만 계획안을 흔들 게 아니고 좋은 아이디어라면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받아들여지는 심사장이 있고 아닌 심사장도 있어요. 그걸 안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그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그런 정도의 걸로 해서 뒤집어지거나 한 거를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작년 말에 좀 거의 2등 하면서 좀 그런 섭섭한 미사가 어필을 했어요. 2등 공모 운영자한테 어필을 해서 지침을 지키지 못하고 하는 것들이 막 올라가 있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목조목 했죠. 뒤집힐 수가 없어요. 웬만해서 이게 일이 너무 커지잖아요. 심사위원들도 다 문제가 돼버리는 거고 발주처나 이런 것도 운영처 있잖아요. 뭔가 잘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뒤집어지는 거는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중대한 게 아니면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작업하고 있는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잘못 배운 거긴 한데 공개적으로 이분한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식의 말을 들을 때면은 자괴가 그치 이분은 어떤 분야 이게 성향이 이제 많이 심사하시는 분들 보면 그 심사위원을 이제 각 지자체에서 예전에 하거나 아니면 뭐 수상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어떤 리스트를 만들거나 뭐 서울 공공건축과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공모 운영처에서 아니면 발주처에서 이제 그 프로젝트에 관련성 있는 사람들을 뽑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심사위원들이 너무 중복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예 이제 심사위원 풀제를 하는데 그런 거 아마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 무작위로 이제 예를 들어서 막 그렇지 무조건 풀로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심사위원이 되게 되면 이제 부동산원이 만드는 종합 공모 서비스가 생겼어요. 거기에 이제 몇 회를 하게 되고 그 기준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를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지자체별로 풀을 만들거나 풀을 뭐 그냥 풀 없이 그냥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하거나 그런 것들은 아직은 자유로운 거 아니죠. 자유고. 네. 지방으로 갈수록 좀 더 심해지나요? 심해. 그치. 확실해. 심하다 그건 인정해야지. 그래서 지방공모전 하기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지자체에서도 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지역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데 해놓으면은 좋은 데서 안 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모 운영처부터 선택을 하는 경우죠. 뭐 세관협을 선택하거나 뭐 어떤 심사위원이 좋을까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해주니까 그런 분들이 가면 심사위원부터 좀 공정하게 세팅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가 참여하게 되지만은 그전에는 그렇지 않은데 이제 했다가 그쪽에 있는 설계사무실들이 뭐 잘해서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너무 그게 좀 심할 정도로 한 지자체들이 있었죠. 전수조사를 해보면 희한하게 어떤 지자체는 그 지역 건축사무소 당선된다 의심해야죠. 직접 대출이다 의심해봐야 돼요. 맞아요. 현장 대출 자꾸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새는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의미 있죠. 저기 순천이 꼭 그렇다는 게 순천인데 공고 일주일 전이고 현장 설명회도 하고 그날 맞아, 제출해야 맞아. 된다 그러면 안 가죠. 갈기가 꺼려지죠. 아 여기는 직접 제출해서 그 현장에 어드밴테이지가 있구나. 만약에 용인인데 현장 제출이야. 그럼 서울 사람들은 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오지 마라고 하는 게 은연중에 포함돼 있어요. 근데 순천이야, 완도야, 막 이런 데야. 배 타고 가야 돼.
포항이야 이런데 직접 막 제출한다? 독도 현장 설명회하면 재밌겠다. 작품 제출할 때는 현장인 거는 별로 의심을 안 해요. 온라인으로 하지. 근데 작품은 어쩔 수 없는 패널이라는 게 있으니 그리고 그 패널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출력할지 모르니까 직접 제출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가 되는 것들도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한건축사협회가 회장님이 바뀌셨잖아요. 회장님 바뀐 이후로 설계 공모 공정하게 해서 설계 공모 운영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게 소집이 안 되고 있다고. 최근에 제가 냈던 거는 동일한 심사위원이 두 건을 심사해 오후에. 근데 이해가 안 됐어. 우리가 뭐 이게 현상 공모 말고 이렇게 건축 허가 받기 전에 심의를 받는 대상의 건물들이 있거든요. 그럼 구청에서 여러 건 제안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어요. 인천 쪽인데. 해봤어요. 왜냐하면 지역에서는 심사위원 보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심사위원을 하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좋은 심사위원들을 초빙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냥 작은 건이라면 두 건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심사도 그렇더라고요. 아니 어떤 방향, 이 땅에 어떤 건물을 지어야 될까? 어떻게 생각해 이런 게 아니고 이거 법규 위반했어. 이거 떨어뜨려야 돼. 그거 계속 투표하고 떨어뜨릴 거야 말까? 떨어뜨릴 거야. 계단이 맞는데 떨어뜨릴 거야 말까? 하다가 그냥 끝났어요 심사가. 바로 다 접히고. 법규 그리고 나서 잘 지킨 거 후다닥 해가지고 하나 심사하고 앞에 걸 먼저 중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했는데 또 동일한 심사위원이야. 그날 두 건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게 심사위원을 못 구하거나 아니면 무슨 돈이 아까워서 이렇게 한다고? 아니 돈은 똑같이 나가요. 두 번 나가는 거야? 네. 야. 근데 하나는 체육센터였고 하나는 뭐 문화공간이었어요. 성격도 틀려. 야. 와 너무 그러니까 두 시간씩 심사하는 거예요. 근데 작품은 한 10개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뜨리기식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규정할 수가 없어요. 제주도에서 그 공모전이 있었는데, 이제 아까 그 공모 운영 방식에 있어서 심사위원이 누가 나한테 전화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떤 업체가 나한테 전화했어 써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양심적인 심사위원들이 이제 생겨나고, 전화하면 안 되는 거 알잖아. 전화했어. A 업체. 제주도에서 그랬다고 하더라고. 저는 그래서 사실은 심사를 많이는 안 돼. 1년에 한 번? 많이 하면 두 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심사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다른 풀을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거절하신 경우도 있어요? 네. 안 좋은 지자체라든지 제가 의심하는 지자체들이 있잖아요. 판이 깔려 있는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웬만한 조그만 것만 하려고 그래요. 큰 거 하면 연락이 오니까 한 번 이렇게 왔어요. 누가 연락 왔더라고요. 전화번호 공유해도 되느냐. 그래서 어디 선배라는데 그래서 나를 미친놈이라고 해라 미친 개라고 해라 다 물어뜯으니까 연락하면 알아서 하라고 해라 역효과 난다 그 친구가 잘 설명해서 그런지 전화는 이제 안 와요 저한테 전화를 연락하기도 시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자기 합리화에 빠져가지고 하는 부분들을 한 번쯤은 다 돌아보면서 스스로 조심히 해야 한다는 거죠 일단 공모자들이 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는 사람의 문제냐 받는 사람의 문제냐고 했을 때 일단 주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나오는 심사에 대한 불만인 거고 설계 공모가 진행되면서의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도 사실 있어요 그냥 당선을 공정하게 하는 거에 초점이 있을 때는 심사위원들의 문제, 운영에 대한 문제들을 나오지만 그 뒤로 당선되고 나서의 문제점이 생기는 거고 공모전에 당선되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거기 지자체 주인이 바뀜으로써 사업 목적이 바뀌고 사업 이 바뀌어 나가는 거죠. 먼저 노들섬을 얘기했으니까 얘기하면 모든 지금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서 외국인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건 상관없는데 기본적으로 경쟁 공모를 하게 돼 있고 외국인이 온다 그래서 꼭 좋은 프로젝트로 가는 보장이 없는데 서울시가 너무 그쪽 방향으로 몰고 그리고 그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든다. 그걸 만약에 국내 건축가한테 그 비용을 투자하라 그러면 절대로 투자 안 할 서울시가 그리고 다른 지자체가 그게 사실은 시흥문화원으로 연결되는 불만으로 넘어가요. 근데 국가에서 판단을 해서 이제 이 프로젝트는 조금 전체를 열기보다는 일부 뭐 유명세가 있는 그런 건축가들을 뭐 국내든 국외든 딱 한정해서 이 외국 건축가를 초청해서 진행하는 현장 설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보다는 외국인이 더 잘한다는 그런 기조 깔렸기 때문에 데리고 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문제를 삼았던 거는 그렇게 오픈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을 비싼 돈 주고 콕 집어서 운영한다는 거죠. 만약에 지명 공모를 한국 지명 공모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지명 공모 초청비는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다. 그러면 그 외국 건축사들은 1억에서 2억 뭐 이렇게 비용이 두세 배가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국제 설계 공모라고 해서 특별한 프로젝트들은 외국 사람들 심사위원 초청하는데 그 사람들 체류 체제비까지 해서 심사비를 높여줘요. 근데 같은 심사위원인데 비용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노들섬은 국내랑 국외가 섞여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참가비가 다른 거예요.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그 참가비는 다를 수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이제 근데 외국은 뭐 체류비를 줬겠지. 뭐 아니면 거기까지. 한국에서 협업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비용들을 보존해 줄 수는 있죠. 근데 국내 건축가들로서는 우리도 역량이 되게 다 충분하고 타 건축가들도 많고 한데 과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가장 성공 사례는 DDP잖아요. 자아디드한테 두세 배의 설계비를 증액해 주면서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증액해 준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 그 사례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 그래도 지자체가 특별하게 기획한 프로젝트들은 저는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한국 건축가들한테도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느냐? 없지. 없다는 거죠. 증액하자 그러면 난리가 나거든요. 기재부에서. 건축 박물관을 크게 한다든지 국가적인 거를 다른 나라까지 참여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받겠다. 저는 오케이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사대주의에 빠져서 국내 건축사와 외국 건축사를 차별한다든지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차별성이 있다면 그건 너무 문제가 있고 한 가지 빼먹었다. 왜 외국 건축사들이 하면 더 잘하는가? 아까 물어본 거? 외국 건축사는 한국의 어떤 상황이든 아니든 자기 거를 만들어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이 오버되더라도 돈을 더 끌어모아서 그다음에 그 지자체나 어디다 동의가 되면 그 예산이 증액이 돼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슈투트가르트 중앙역이 십몇 년에 걸렸고 도서관도 그랬잖아요. 그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증액을 하게 되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그 사업비를 맞춰야 되는 게 목표이고 건축가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시립문화원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 비용을 못 맞추게 건축가의 책임이 돼요. 그럼 계획안을 어떻게 내느냐 소극적으로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비용에 맞게. 그렇게 되면 그 비용을 오버하는 계획안과 그 밑에 있는 계획안을 1대1로 비교하면 당연히 처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1대1로 비교하고 여기를 보장해준다는 이 공간이 있다면 아유 우리나라도 최근 선상설계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게 싱시문화원 설계공모죠. 네. 그거는 되게 그래 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던 거 보이콧? 네.